전국체전 대망의 트롯 전국체전 대망의 금메달 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은 바로 두 분 중 한 분이겠죠. 바로 진에서 축하드립니다. 진혜성 선수 전문가 반정단 점수 4243점에 오늘 시청자 문자 투표 4400점 합계 점수 8643점으로 1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에는 남진 감독님과 송가희 코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결국 진혜성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묵묵히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걸어왔는데 보상이라도 하듯 금메달을 타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겠죠. 자 우선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재하 선수. 아 재하 선수 은메달. 아유 은메달 받아야죠. 은메달도 대단한 겁니다. 진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진 감독님이 메달을 걸어주고 계시고요. 송화인 코치님이 꽃다발을 전해주셨습니다. 재하 선수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금메달 진혜성 선수는 아마 그동안의 수많은 여정이 막 떠오르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진혜성 선수 축하드리고요. 예. 아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수 하기 전에 첫 매니저를 이모하고 이모부가 해주셨는데 네. 그분들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정말 또 우리 김도희 대표님 너무 고맙고요. 정말 제가 신인 데리고 댕긴다고 서른도 많이 받았을 텐데 네. 서른 푸시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아유 진혜성 선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순간에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날 텐데 지금 아마 긴장도 되고 또 뭐 경황이 없어서 얘기를 못할 수도 있는데 혹시 더 고마우신 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그 이 프로그램에 사실 처음에 할 때 세호 형님이 그 조세호 양상추 그 개그맨 하시는 형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예 양배추 양상추 예 조세호 조세호 형님 양배추 예 조세호 씨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나가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상처를 받을까봐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했는데 네네. 형님 계속 쪼르더라고요. 네네. 나가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조세호 씨가 많이 응원을 해줬구나. 예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세호 형님 말 안 들었으면 또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정말 세호 형님 너무 고맙고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조세호 씨에게 또 감사 말씀 전했습니다. 예 그러고 진짜 네네. 뭐 동빈이 형님 뭐 이래 주변에 강재 형님 민식이 형님 현식이 형님 그리고 또 내 힘들 때 또 아주 안 사장님, 캐시 사장님, 그리고 영진이 누나, 필리비 형님, 도균 형님 이름은 다 말 못하지만 너무 고맙고 네. 힘들 때 도와주신 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이라는 세월 아까 보상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물론 팬분들하고 공연도 하시고 했지만 더 도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앞으로 이제 이번 계기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신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예, 정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금메달도 이래 주시고 해서 정말 이 금메달의 무게감이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품격 있는 가수 그리고 품이 있는 가수 트로트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할 거고 네. 오늘 이 계기로 정말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